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 네, 여야 정당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각 정당의 목소리 듣겠는데요. 사정상 먼저 자유한국당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아, 더불어민주당이 또 먼저 연결됐군요. 김영우 의원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로 하고 원래 순서였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회담 총평부터 한마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역사적 쾌거이고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집대성한 역사적인 선언으로 보이고요. 8천만 결의가 뜨겁게 지지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비핵화하고 평화체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긴 했습니다만 언급된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난 6.15 선언과 14 선언을 원상회복시켰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남북 간의 그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했다고 봅니다. 예. 일체의 적대 행위가 중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와 서해 북방 한계선의 평화수역 조성 이런 것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요. 또 비핵화, 평화체제 이 부분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종전선언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앞서의 얘기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남북대결을 종식하고 그리고 평화와 화해로 가는 그 크나큰 다짐으로 저희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이렇게 딱 시한을 못 박은 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매우 크다고 보고요. 특히 그 평양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을에 응하시겠다라고 한 것은 예. 남북 간이 이 대화를 정례화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핵화 문제나 또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저 또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놓고 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정상회담도 가을로 이미 예정이 됐지만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도 있고 개성에 네. 이 양쪽 당국자들이 공동 근무하는 연락사무소도 네. 있고 이렇게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동안 이제 그 남북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가 놓였긴 하나 개성 지역에 설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개성공단이 막혀있는 것도 일단은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예. 가장 우리 남북한의 그런 완충지대인 개성 지역에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든다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소통할 수 있는 사무소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폼페이어 미 국무장관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었고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어 장관이 만났던 장면까지도 미국에서 공개한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될 거다라고 기대한 것이 전망이 있기 때문에 예.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성과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 여당 입장에서 뭐 조금이라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정말 가슴 벅차게 두 정상의 발표문을 지켜봤고요. 예. 특히 그 두 분이서 30분 동안 단독으로 정상회담 했고 그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두 분이 성의 있는 그런 대화 모습이 아마 온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곧 결실을 맺을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상징적인 그런 단독 회동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 오늘 만찬에 추미애 대표도 참여를 하던데 그 추미애 대표가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눈물 흘리는 사진이 오늘 화제가 됐어요. 왜 우셨답니까? 일단은 오늘 그 만찬에 이제 참석하러 4시에 경복궁역에서 그 판문점으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난해 대표 연설에서 신세대 평화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 얘기를 놓고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두 정상의 만남을 본 그 모습이 아마 그 파노라마처럼 지난 이제 그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는 요구와 요청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인추미 대표가 일관되게 했었고요.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제재와 압박도 해야 되지만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마 예. 그런 소회가 아마 아. 이렇게 눈물을 그 흘리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그 9시 29분에 두 정상이 판문점 그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었던 그 장면이 아마 가장 감동적이었고 예. 모든 국민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넘나들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말을 들어봤고요. 이번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김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까지 먼저 총평 한 말씀이요.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는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언문이 오늘 발표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의 안보는 사실 중대한 시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예. 사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은 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공동 선언문 보니까요. 제가 다 읽어 보니까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뭐 방향도 아예 없더군요. 그리고 예. 남과 북의 그냥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아주 막연한 말만 있는데요. 추상적인 언어만 있는데요. 예. 지금 북한의 그 핵폐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반구도 없다는 게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몇 군데 눈에 띄더라고요. 네. 하나는 NLL을 포기했습니다. 보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이제 평화 수역으로 바꿔서 뭐 충돌을 좀 방지한다 이렇게 미사역으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이거 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일하고 구상했던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실현이 되는 거죠. 예. 선언문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 근데 이것은 그 여전히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이 우리 그 서해 이 NLL 이것에 이것이 이제 평화 수역으로 바뀌면은 예. 정말 이 서해는 우리 또 수도권하고 아주 가까운 곳인데 예. 저는 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솔직히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예. 군축을 하겠다 단계적인 군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핵 보유국하고 핵이 없는 우리하고 예, 군축이 이게 균형 있게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여기서 재래식 무기 군축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무장 해제하는 효과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결국 문제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폐기하느냐인데 이거 예. 그냥 평면상으로 남북이 군축 협상에 들어가면 음흠. 결국 우리만 무장하게 무장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자주 통일하고 민족 자주를 그 민족 자주 원칙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런 그 추상적인 개념을 쓰면서 네. 결국 북한은 아마 이 한반도 비핵화 즉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는 이 대한민국 남한의 그 주한미군 이것을 결국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철수하는 쪽으로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다 얻어갔어요 이번에 한방에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 경제 교류나 이런 저 여러 가지 그 대규모적인 남북 교류를 통해서 예. 결국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게 완화가 돼야 되죠 철저하게 예.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과거 6.15 선언 14선언에 담긴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지원 이것을 한 방에 그냥 얻어갔다. 알겠습니다. 결국, 예, 굉장히 저는 좀 아주 섭섭한 이런 상황이 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다 얻어갔고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위험해진 그런 공동선언이라고 평가하셨는데 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종전을 선언해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걸 올해 안에 하도록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사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 연말까지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뭐 세부적으로 자르면 한 5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예. 그거 그렇게 쉽지 않고 여전히 북한은 핵 보유국이
보유 핵 무력 국가임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 핵을 그대로 보유하는 상태에서 종전 선언만 한다. 또 이것을 평화 체제로 바꾼다. 네. 그것은 말은 굉장히 좀 그럴싸하고 또 바람직해 보이나.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위험한 그런 예.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핵 폐기에 대한 합의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이 이 남북 공동 선언문, 판문점 선언문을 보고 네.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 선언문만 봤을 때는 미국이 원하는 뭐 CBID 이거에 대한 어떤 첫 단추 자체가 끼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북미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다. 네. 조심스럽지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영호 의원이었고요. 이번엔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담과 이 판문점 선언 평가해 보신다면요. 일단 뭐 그동안 중단됐던 다양한 그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불가침 합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합니다. 예, 예. 예.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물론 양 정상이 그 의지를 담아서 선언은 했습니다만은 예. 그게 실질화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비핵화를 완전히 진전시키려면 예.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뒤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처리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거고 예. 또는 뭐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의 신속한 처리 시안에 대한 합의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기구 요구에 부응하는 그 사찰 방식이나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선언으로만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뭐 양 정상이 만나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친척 상봉이라든지 또는 뭐 개성의 그 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예, 예. 이런 것은 좀 진전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려해 주신 그 비핵화의 실질적 프로세스는 과거의 예, 예. 전례를 비추어 봐도 양국 예. 정상이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요? 과거 같으면 6자회담의 틀에서, 이번 같으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설은 어떤 물질은 언제까지 폐기하고 뭐 예를 들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어떻게 사찰한다 이런 것들은 좀 세세하게 뒤에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런 논의를 기대하고 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대규모의 어떤 남북 경협 사업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언은 했는데 비핵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유엔이 하는 그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이런 것들이 과연 남북 경협 사업하고 또 이해 충돌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건지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그 정말 섬세하게 예.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그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이게 선언만 하고 자칫 또 시간이 늘어지면서 북한이 항상 그 의도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그 대북 제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재를 어떻게든 그 탈출해보고 하려고 하는 제재 완화 이런 거. 예. 예. 제재 완화의 출구를 예, 예. 이번 정상회담으로 또 활용하는 건 아닌지 이런 그 경계심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언과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이 되는 걸 예, 확인해 가면서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네. 오늘 정상회담 또 판문점 선언 총평하신다면?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매우 훌륭한 합의이고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환영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비핵화에 관해서 너무 추상적인 원칙만 합의했지 아무것도 약속받은 게 없다라고 비판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오늘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다만 국제사회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은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예, 그런 포석을 깔아놓은 것으로 예상했던 수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적절한 합의고,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합의문으로 이제 문서화돼서 발표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낭독 형식으로 읽은 거는 조금 다른 버전이고요. 문서화된, 네, 그렇습니다. 예, 문서화된, 네, 형태로 배포된 걸 보면 지금, 네, 완전한 비핵화 대목이 나오기 전 항목에 바로 종전선언, 예, 그다음 평화협정, 그걸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 적극 추진. 요게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완전한 비핵화가 나오거든요. 요 의미는, 네, 뭐라고 보세요? 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남북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남북미 또 남북미중 4자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선언을 앞세운 것은 이 북한 핵 문제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모든 문제가, 예, 이 국제사회 협력, 특히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 큰 틀의 합의 속에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으로 아주 포괄적이고 역사적인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화협정과 비핵화라고 하는 걸 국제사회와 함께 일괄 타결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비핵화만 되고, 예,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대치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예. 그런 점에서, 예,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동시에 합의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개성에 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한다. 그리고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네, 가기로 이미 또 약속했다. 이런 것들은,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우리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저는 남북 연합의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 아하, 매우 중대한 그 진전이라고 보고요. 예. 예, 개성에 연락 사무소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서울과 평양으로 연락 사무소 또 대표부가 만들어진 것을 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예, 남북 정상회담이 가을에 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예, 합의한 것으로 남북 관계 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합의다. 그렇군요. 이런 큰 진전을 담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좀 아쉽다 하는 대목은 없었습니까? 저 특별히 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예. 특히 그 이설주 여사도 오고 때로 김영남 위원장도 오고 해서 북한 전체가 이런 문제에서 합의하고, 예, 참여한 거에 대해서, 예, 큰 의의가 있고 더 이 합의의 이행에 대해서 이행과 실천에 대해서 큰 보장을 해주는 회담 분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뭐 요 만찬에 함께 하시게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네, 대변인 최경환 의원의 말씀까지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 7시 5분 시작되는 2부의 정의당의 입장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